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영상에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난리난 ChatGPT 관련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영문으로요. 참고로 저는 영어는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영어로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심지어 1000자 이상 글을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영어로 블로그를 작성한지에 대한 몇 가지 팁과 방법을 공유함으로 이 비디오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참고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GPT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많은 유튜버 영상에서 GPT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GPT가 발전하여 GPT-3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ChatGPT입니다. IT나 인공지능 및 코딩 관련 유튜버들이 어마무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GPT-3이죠. 이 AI가 우리를 도와 블로그 및 기사를 작성해주기도 하며 심지어 책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중 ChatGPT는 채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글 등을 쓸 수 있게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일단 ChatGPT는 거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저 같은 경우는 제스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스퍼는 유로이긴 하나 사용법이 간단하고 ChatGPT 같은 채팅 모드도 가능하고 달리2와 같은 아트 기능이 모두 가능한 플랫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들긴 해도 제스퍼가 더 편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ChatGPT보다 제스퍼 차카 성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스퍼 차 기능은 키워드 추출도 해줄 수 있더군요. 오늘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스퍼로 키워드를 찾고 블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ChatGPT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ChatGPT 링크와 제스퍼 링크 둘 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크롬 화면에서 jasper.com이나 제스퍼 AI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고 제스퍼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무료 14일 사용 가능하니 무료 가입을 하십시오. 저는 이미 사용하여 대시보드가 여러분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상관없이 왼쪽에 참모드를 클릭하십시오. 참고로 ChatGP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다음은 크롬에서 hsuperto.com을 엽니다. 이것은 틈새 시장에서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무료 SEO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서 계정을 만드십시오. 계정을 만든 후 SEO 섹션으로 이동하고 키워드 리서치 툴을 찾으십시오. 이제 틈새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ChatGPT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 보안 문자를 풀고 키워드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몇 초 안에 이 무료 도구는 검색량, 경쟁 및 CPC 정보를 알려주는 목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검색량은 높지만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저는 일단 챗봇 로고가 괜찮아 보입니다. 검색은 많진 않지만 CPC 단가가 엄청 높군요. 챗봇 온라인도 나쁘진 않지만 경쟁이 좀 있고 단가가 낮아서 전 이왕이면 단가가 높은 거로 선택해서 이 키워드로 블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챗봇 로고를 구글에 검색해 보면 아마 챗봇 로고 이미지를 많이 검색하는 것 같군요. 다시 제스퍼 템플릿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한 템플릿이 많은데 구글 SEO 관련부터 제가 좋아하는 원샷 블로그, 아마존 제품 관련, 인스타 사진 포스트 캡션, 유튜브 설명 및 비디오 스크립트 설명까지 정말 많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싶으시면 원샷 블로그 게시물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셨죠? 단 몇 초 만에 블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걸 파파고에서 번역해서 대략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해서 무조건 파파고 번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더 빠르고 퀄리티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 사이에 사진을 넣고 싶다면 제스퍼 아트를 클릭해서 관련 사진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 보이는 네모 박스창에 검색어를 쓰면 됩니다. 챗봇이라고 하고 크리에이트 아트를 클릭하면 금방 생성됩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네 가지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설픕니다. 사실 좀 디테일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테스트로 해보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설정해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저는 신나는 콜라주 앤디 워홀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다릅니다. 오마이 갓드, 이건 더 아니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하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이미지는 아직까지 이미지의 글자를 정확하게 하기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쯤 하고 사진이 필요하면 구글이나 셔터스톡 같은 데서 다운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샷 블로그 말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도큐멘트 템플릿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보스 모드에서 만들기에 일반 모드보다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아깝진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템플릿에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검색했던 챗봇 로고에 대해 블로그 타이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관련된 타이틀을 제공하는데요. 파파고 번역기로 한번 번역해서 봅니다.
저는 첫 번째 타이틀이 마음에 드네요. 첫 번째 타이틀을 선택하고 제목 타이틀로 지정해 준 다음 블로그 아웃라인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챗봇 로고를 위한 디자인하기 위한 7가지 팁에 대한 7가지 아웃라인이 잡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드네요. 그럼 그 밑줄에 블로그 인트로를 써달라고 명령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아주 괜찮은 인트로 글이 나왔네요. 그럼 7가지 팁을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파워모드를 누르고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파라그래프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줍니다. 파라그래프 제너레이터는 단락 생성기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글을 복사해 왼쪽 박스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밑에 키워드나 톤보이스를 입력해줍니다. 톤보이스는 프로페셔널로 지정해줍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정말 긴 글을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에 100일까지 톤보이스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키워드는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세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일단 영어를 모르니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합니다. 전 두 번째가 마음에 드는군요. 이 단락을 복사하고 본문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보이스 톤이나 키워드는 변경하거나 혹시 세 가지 단락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포커스 모드로 돌아와서 맨 아래에 커서를 놓고 컨클루전을 적고 엔터를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컨트롤 J를 하면 이전 패턴과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작성할 것입니다. 제스퍼가 다 작성한 것 같지 않으면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도출되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할 만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광고가 붙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 마케터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브랜드 챗봇 로고를 반영한 콜투액션 글을 작성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드네요. 커서를 끝에 놓고 컨트롤 엔터를 하면 글이 작성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컨트롤 J를 누르면 계속 작성합니다. 오케이, 뭔가 마무리됐네요. 근데 제가 문법이나 그런 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번역해보면 리플렉스 유어 브랜드를 회사의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CTA 관련된 것 작성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끝맺음이네요. 약 1200자를 10분 좀 넘게 걸렸는데 좀 더 익숙해지면 10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에 뭔가 다른 명령어를 추가하면 1500자 이상 아니 3000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글을 구글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혹은 미디엄 같은 데 올려서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번역하고 수정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올리셔도 됩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